경기 부천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등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23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9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 8층 객실에서 불이 나 20대에서 50대 투숙객 등 7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7명 가운데 남성은 4명, 여성은 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상자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상자 대부분은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810호 객실 인근의 투숙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녀 투숙객 2명은 불이 나자 8층 객실에서 호텔 외부 1층에 설치된 소방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으나 사망했습니다. 한 여성은 호텔 8층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상돈 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사상자들은 8층과 9층 객실 내부를 비롯해 계단과 복도 등지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남녀 2명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처음엔 에어매트가 정상적으로 펼쳐져 있었는데 이들이 뛰어내린 뒤 뒤집힌 걸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재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불은 투숙객이 없던 810호 객실에서 시작됐으며 순식간에 건물 내부에 검은 연기가 가득 찼고 유독가스로 인해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2003년 준공된 이 호텔은 객실에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화재 당일엔 27명이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현장엔 펌프차 등 차량 70여 대와 소방관 등 16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경찰관 90여 명과 부천시 공무원 60여 명도 주변을 통제하거나 구조작업을 도왔습니다. 소방당국은 2시간 47분 만인 22일 오후 10시 26분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